봐주시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소진 씨가 연애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. 그 꾸미지 않는 굉장한 애교가 있어요. 저는 근데 사실 뭘 할 때 굳이 내가 아이돌이다 뭐 이런 생각은 딱히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고 충분히 재밌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서슴지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워낙 감수성도 막 그런 편이라 늘 끈을 막 예민하게 잡고 있고 나를 계속 이렇게 하는 편인데 해외고 여행이고 편안하고 즐겁고 막 그렇다 보니까 저를 제어하는 뭔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더 자유롭고 재밌게 지내다 온 것도 같고 저희 멤버들이 제가 다녀온 얘기를 저희 집에서 밤새 제가 했거든요. 밤새 할 만큼 너무 가득한 일주일이었어요. 그래서 방송 꼭 보셨으면 좋겠고 멤버들이 들으면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재밌어도 하고 그랬어요. 네.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걸그룹이라서 마음대로 마음껏 연애를 못하는 건 사실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그 방송에 비치는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갔을 때는 저는 네, 뭐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걸 그냥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저도 보여드리고 한 것 같고 네, 수줍게 이렇게 화이팅을 또 외쳐준 세 분인데요.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.